안녕하세요. 하이닥에 간다 아나운서 김자근입니다. 오늘도 역시 부천 성모병원 장재혁 교수님과 함께 췌장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부천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장재혁입니다. 네. 장재혁 교수님과 함께 췌장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발생 원인과 또 췌장암의 주요 증상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진단 방법, 그리고 치료 방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췌장암의 진단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진단은 기본적으로는 복부 CT를 통해서 진단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음파 또는 MRI, 뭐 전신 PET 촬영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복부 CT를 통해서 췌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이제 종양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췌장암이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예고도 지금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치료 방침은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면은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한 20% 전체 환자 중에서 한 20% 정도가 수술을 진단 후에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고 나머지 80%는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렇게 낮은 이유는 늦게 발견이 되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이제 큰 원인은 췌장은 중요한 혈관 주위에 췌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췌장의 종양이 이 혈관을 침범하게 되면은 네. 수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특히 이제 중요한 동맥인 이제 큰 동맥이 있거든요. 네. 이 동맥을 이제 침범하는 경우에는 이제 병기가 올라가고 수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수술이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은 네. 거죠. 네, 그런 경우들 또는 원격 전이라 그러죠. 간이라든지 다른 부위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서는 이제 네.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항암 치료는 최근 항암 치료가 발전이 꽤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또는 네 가지 정도의 그런 항암 치료제 약을 써서 네. 복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예전보다 많은 성적이 이제 좋아진 것들을 보고가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른 암에 비해서는 많이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 이유,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네. 그래서 다른 암들, 예를 들어서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이런 것들은 그 해당되는 부위의 장기를 완전히 절제하기가 쉽습니다. 대장은 대장 그 부위를 절제하고 이어주면 되겠죠. 네. 위도 마찬가지고요. 네. 하지만 췌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뭘 있건 할 수가 없고 이제 떼어내기만 해야 되는 장기인데 이 췌장은 위 뒤에 후복막에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양이 암이 생겨가지고 이게 커지면은 바로 후복막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암에 비해서 조금만 크기가 커도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혈관 과 붙어 있기 때문에 혈관을 침범을 잘합니다. 네. 대부분 암들은 크기가 뭐 3cm, 4cm 돼도 수술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췌장암은 보통 2, 3cm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수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암이 발견된 시점이 적어도 2cm 이상 큰 경우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가 어렵게 되는 네.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네. 암의 여러 암들이 있겠지만은 항암 치료가 잘 되는 암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혈액암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네. 아주 잘 되고요. 네. 대장암도 항암 치료 잘 되는 암이지만 췌장암은 항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성적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조금 갈 길이 멀고 성적이 좋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장기가 위 뒤쪽에 있기 때문에 검사 자체도 조금 쉽지 않고 증상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전이도 잘 되고 항암요법도 잘 듣지 않는다. 네. 사실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다고 익히 들었습니다만 네. 설명을 들어보니 또 왜 어려운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어쨌든 예방만이 최선일 것 같은데요. 네.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요. 사실 어떻게 예방을 하는 좋은지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네. 쉽지 않은 건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단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가족, 직계 가족 중에 2명 이상 췌장암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해당되는 유전자의 이상이 있어서 일어나는 췌장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들은 이제 카운슬링을 받으셔서 네. 해당되는 유전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점액성 낭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혹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특히 크기가 큰 경우, 크기가 크고 동반된 췌장 이상이 있는 경우는 췌장암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는 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미연에 수술을 해주는 경우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네. 또 만성 췌장염이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도 이제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췌장 이상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또 이런 것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관건이긴 한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은 췌장에 무리가 되지 않는 생활 습관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알려진 이제 위험 인자로는 흡연하고 음주가 가장 이제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되겠고, 기름진 음식 또는 이제 인스턴트 음식 같은 이제 그런 음식들을 이제 드시게 되면 췌장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혈액 검사로 췌장암을 이제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는 췌장암에 대해서 두 편의 영상에 걸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뚜렷한 매우 획기적인 그런 치료가 네. 없기 때문에 위험 인자를 피하고 또 추적 관찰이 필요하신 분은 꾸준한 추적 관찰을 하는 것만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천성모병원 장재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